아름다운 멸향산에 자리 잡고 있는 보현산은 고려 말기에 세워진 이름 높은 고대 절간의 하나로서 오늘도 우리 인민의 사랑 속에 그 장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웅전 앞에 주연이 솟아있는 팔각 13층 탑에는 수많은 종이 매 층마다 달려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기묘한 소리를 낸다고 하여 이 종을 풍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 하나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엄마, 다 샜나요? 자꾸 사갈리는구나. 모두 104개야. 아이, 104개요? 하도 신기하게 만들었기. 그래서 대를 물려줄 나라의 국보가 아닌가? 국보요? 그럼,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런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자랑을 크게 느끼곤 하지. 네, 정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잘 보고 가라고. 네. 철이야. 엄마, 나 저 방울 달라요. 응? 철이야, 저건 뭔 옛적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요. 싫어, 나 하나만. 우리 저기 가서 더 좋은 걸 볼까요? 싫어, 나 저거 떼달라요. 얘도 참, 이젠 빨리 가서 집에 갈 준비를 해야겠는데. 철이야, 여기 있거라. 엄마가 얼른 가서 맛있는 사가서 올게, 응? 에이씨! 정말 고맙다. 응? 뭘요? 아니, 철이야, 왜 그렇게 좋아서 그러니? 응, 엄마가 사다 준 사과가 맛있어서 그래요. 아버지! 어이구, 이거 우리 철이가 왔구나. 어이, 자. 바쁘신데 맛은 가지. 수고했어. 철이, 멸향산에 가서 뭘 봤나요? 진달래, 새. 교, 진달래하고 새. 그리고... 오이구, 우리 철이가 굉장한 보물을 가져온 모양이다. 어? 자, 어디 좀 볼까요? 엄마 보면 안 돼요. 그래? 자, 와서. 어? 아니, 저걸 어떻게? 철이야, 어디 좀 보자. 엄마 싫어요. 내가 달라고 대 안 죽여. 어서. 아니, 이건. 철이야, 너 이 풍경 어디서 났니? 응? 마당에서 주웠어요. 어느 마당? 엄마가 그 새 보던 마당. 어머나, 이걸 어쩌나.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글쎄, 철이가. 아니, 그럼 이게 보현사의 풍경이란 말이오? 네, 얘도 참 그때 좋았다고 말할 것이지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여보, 이걸 어떻게 해요? 저 녀석 때문에. 여보, 아무래도 제가 다시 갔다 와야겠어요. 아니, 당신이 또 간단 말이오? 차라리 내가 가지. 나야 아직 휴양길이 있지만 당신이야 책임기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직장과 터론도 없이. 저건 좀 알아보기요. 네. 저, 열차 한 동무. 예. 향산까지 가는 열차가 몇 시 있습니까? 아, 10분 후에 3번선에서 떠납니다. 그렇소. 예. 평양역을 떠나 향산으로 가는 열차. 시간 있어. 자, 빨리. 여보, 철이 내게 맡기고 혼자 갔다 오. 힘들어도 철이는 제가 데리고 갔다 오겠어요. 아니, 그건 왜? 철이가 제 손으로 직접 가져다 주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도 없을 게고.
이 다음에 크면서도 저국의 육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보, 말을 듣고 보니 당신 그 생각 하나만은 정말 잘했어. 자, 어서 갔다 오. 네. 엄마, 우리 먹을 것도 가지고 가나요? 응. 언제 도중식사 생각을 하게 됐니? 이제 가다가 엄마가 곽밥 사줄게. 야, 좋다. 자, 자표를 확인합시다. 네. 어머나, 어쩌나. 미처 자표 살 생각을. 응? 아니, 그럼 자표도 없이 기차에 올랐단 말이오? 네. 그만, 시간이 급하다 보니. 아주머니. 아이까지 데리고 가시는 아주머니가 차표도 없이 기차에 오르면 자네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참, 아직도 저런 여자들이 있으니. 저런 여자들은 버릇을 단단히 떼줘야 해요. 아주머니는 왜 철도 규정을 어기며 이런 행동을 합니까? 정무동무, 저 사실... 다른 말은 말고 다음 역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저 정무동무, 제 말을 좀... 정무동지... 정우동지, 누가 찾아왔습니다. 알겠어. 다음 역에서 내리면 어쩌나. 지금쯤 거기서. 아니, 아니, 나라의 귀중한 제부가 없어지다니. 제부가, 제부가. 자, 짐을 가지고 내릴 준비하십시오. 저, 정우동무. 글쎄, 내려서 얘기하십시오. 아니, 저, 정무동무, 제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전 여기서 내리면 안 됩니다. 전 사실 아이를 데리고. 정말 귀중한 역사의 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자원 좀 기다리십시오. 엄마, 우리 여기서 다시 내려야 하나요? 자표를 사지 않고 탔으니까. 엄마, 운아. 뭔 애도 참. 자, 짐을 가지고 어서 갑시다. 아니 그럼 내려야 합니까? 글쎄, 따라오십시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아주머니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아니, 전... 아주머니. 네. 평야에서 무슨 일을 보십니까? 저... 피복공장 설계원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실은 조용한 칸을 들이자고 했었는데 비어있는 침대가 없다 보니 마침 이사님이 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네, 아니, 전... 아까는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처... 그럼 전... 예, 예. 전 무동무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용케 다시 떠났구만요. 자, 여기 와 앉으십시오. 예야, 너... 저, 우린 차표도 없이 탔습니다. 다른 칸으로 가겠습니다. 철이야. 아, 아주머니, 미안해할 게 없습니다. 귀중한 유물인데 다리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칸을 통째로 내준데도 아까울 게 없죠. 오, 참, 평양역에서 재창 돌아섰다면
식사를 못했겠구만요. 자, 여기 와서 빠이라도 맛보십시오. 자, 어서요. 자, 변변치 않지만 이 사이다 과실도 같이 좀 드십시오. 자, 여기 앉아라.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아주머니도 여기 앉아 좀 드십시오. 우리 때문에 공연이... 왜 공연이겠습니까? 역사 유적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어야지요. 어쩌면 모두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동지신 걸 모르고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원별 말씀을. 아마 그런데 아이까지 데리고 내양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젠 버스도 없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멀지도 않은 길인데. 엄마, 그럼 우린 걸어가야 하나요? 철이야, 엄마가 재밌는 얘기랑 해줄게. 우리 걸어서 가자요. 야, 좋다. 난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그래, 염타.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아주머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행정위원회 가니 마침 차가 있기에. 네, 부위원장 농진 저 때문에 이렇게 차가지. 자, 어서 타십시오. 어떻게 또? 아주머니는 그 풍경 하나 때문에 먼 길을 다시 되돌아왔는데 우리가 응당 도와드려야죠. 자, 어서요. 부위원장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 또 그러시는구만요. 철이야, 너부터 탈까? 엄마, 타도 되나요? 야, 좋다. 갑시다. 철이야, 빨리. 저 관료나 봐시죠? 예. 부위원장까지. 저 여기 버연사설탑에서 풍경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풍경이라고요? 아버님, 수고하십니다. 아, 예. 아니, 무슨 일이? 예. 아, 글쎄, 저 아주머니가 풍경 때문에 평야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럴 리가 있나?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 것이구만, 철이 없다 보니. 예, 철이야. 어서. 잘 모르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게 옳습니까? 하하,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 이건 내가 만든 거 외다. 예. 만들다니요. 도에서 선생을 하는 내 딸의 말을 들으니 애들이 말로만 듣고선 풍경이란 게 뭔지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네 짬짬이 만들어 보내주자던 건데 어제 어디서 흘렸나 했더니. 예, 그랬댔구만요. 아, 그런 걸 난 또. 그런 걸 난. 아주머니, 이젠 됐습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그 먼 길을 되돌아왔구만. 아닙니다. 이런 걸음이야 10번, 20번을 다시 걸음들 뭐랍니까?
읽어도 우리 애가 가져온 풍경이 정말인 줄만 알고 가슴을 저이면서 왔는데 다 무사하다니. 인젠 마음이 나입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그 마음이 천인갑수이다. 우리 애들에게 역사 유적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심어주자는 아주머니 앞에 내 머리를 숙입니다. 정말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이렇듯 훌륭한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 수경님과 은혜로운 당에서 하나하나 찾아주시고 원상 그대로 복구하여 주신 저 많은 우리의 역사 유적들이 어떻게 영원히 빛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처럼 훌륭한 마음들이 간직되어 있겠지요.